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14년도 55회 배관기능장 기출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은요, 배관 배열의 기본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배관은 가급적 그룹화되게 한다. 그죠? 배관은 가급적 우리가 피트를 통해 가지고 배관은 배관끼리 서로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 배관은 가급적 최단 거리로 하고 굴곡부를 많게 한다. 굴곡부가 많게 되면 우리가 압력 손실이 많이 따릅니다. 그죠? 그래서 굴곡부가 많게 되면 압력 손실이, 그죠? 압력 손실을 우리가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배관 방법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죠. 고온, 고유속의 배관은 T분기부가 가능한 적도로 간다. 그죠? 여하튼, 그죠? T분기, 그죠? 분기하는 부분이 우리가 배관을 할때 가능하면 우리가 적도록 해주어야 되겠다. 배관에 불필요한 에어포켓이나 드레인 포켓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에어포켓, 이와 같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서징 현상을 우리가 초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제어에서 인디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디셜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인디셜, 그죠? 인디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단위 계단의 형태입니다. 단위 계단. 단위 계단의 형태가 되는 것인데, 이 단위 계단,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이와 같은 의미가 우리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스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스텝이다. 그렇죠? 인디셜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위 계단 응답이다. 그죠? 단위 계단 응답이다. 그러면은 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스텝 응답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표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1번 스텝 응답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인디셜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위 계단, 즉 다시 말해서 계단을 우리가 인디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한 계단 한 계단, 이거는 스텝, 그죠? 한 계단 한 계단, 이것을 우리가 스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STEP, 그죠? 스텝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기 및 배관 라인의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드레인 배출은 점검하지 않는다. 드레인 배출은 점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옳지 않는 내용이죠. 드레인 배출도 우리가 점검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도면과 시방서의 기준에 맞도록 설비되었는가를 확인한다. 각 배관의 구변은 완만하고 에어포켓부는 없는지 확인한다. 각종 기기 및 자재와 부속품은 시방서에 명시된 규격품인지 확인한다. 다른 용어들은 다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다른 말은 다 맞는 말이 되는 것이다. 문제 4번. 집진 장치 중에서 일반적으로 집진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집진 장치. 그죠? 먼지를 우리가 포집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집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분진을 포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중력식, 원심식, 관성력식, 전기 집진 장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효율이 가장 좋다라고 하면 전기 집진 장치가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집진 장치 중에서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전기 집진 장치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리장의 배수에 섞여 있는 지방분. 지방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지방분이 배수관으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의 종류, 지방의 종류, 그죠? 이 가솔린은 우리가 기름, 그죠? 스트레이너, 이거는 液화기가 되겠죠. 메인 트랩. 자, 그리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 트랩. 그러니까 가솔린은 맑은 액체라고 본다면 기름 중에서도 이 그리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고체가 되겠죠. 반고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리스 트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지방도 반고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반고체 상태.
젤리와 같은 말랑말랑한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가 반고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또는 우리 뭡니까? 사투리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라고, 그리스, 그렇죠? 그리스 트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도 우리가 뭐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면 반고체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열전 온도계의 열전대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이 열전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죠? 서로 성질이 다른 금속선 끝부분을 융착시켜 놓고 그 부분에다가 온도차를 주게 되면 우리가 기전력이 발생이 된다. 그것을 우리가 열전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장시간 사용하여도 오차가 없도록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재현성이 낮고, 그죠? 재현성이 낮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현성이 높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전기장 온도계수 열전도율이 커야 된다,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6번에 해당이 되는 것은 답은 2번이 되는 것이다. 고온에서도 기계적 강도가 크고 내열성,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내열성, 열에 견디는 성질, 그 다음에 내식성, 부식에 견뎌내는 성질 있어야 된다. 취급과 관리가 용이하며 가격이 싸고, 그죠? 경제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죠? 동일 특성을 얻기 쉬워야 된다. 그래서 6번의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인 문제의 유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